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 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 교육 방송 어디 한번 보고 배워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도움 하나도 못 받고 뒤통수 맞고 가는 그런 컨텐츠, 교육 영상이라고 보다가 이름이 화투라서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 당할지도 모르는 무방주의 컨텐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격 미술 대결 화투.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만쌤입니다. 최희쌤입니다. 자, 오늘 3화죠? 그렇죠. 오늘 3화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수지 선생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 선생님 덕분에 네. 제가 2화에서 골무를 넓게 넣게. 아. 아무튼 그래서 이번 대결을 위해 수지 선생님이 소재를 또 직접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아,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갖고 왔죠. 짜자잔. 와.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 이거 뭐 와, 봐봐. 그릴 수 있는 건가? 이거 저거죠? 요술 램프. 네, 맞아요. 지니가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패널티를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 대결에서 패배한 분이 다음 시간에 지니 분장을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지. 분장이야? 분장? 얼굴에 파란색 같이라고? 와, 근데 엄청 블링블링해요. 금속, 골드. 저번에 금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또 마침 금붙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대결에 앞서서 준비한 재료들이 각자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만 선생님은 오늘도? 오늘도 패스. 패스 볼까? 네. 저는 오늘도 애플, 아이패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는 지금 사기 아닌가요? 저는 뭐 항상 제가 사용하는 SWC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SWC 약자가 뭐죠, 네? 신한 water color. 그러면 이번 대결의 패자는 수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니 분장을 하고 다음 대결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결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당연하죠. 본격 그림 대결 화투 시작합니다. 자, 수지 선생님. 네? 이 소재를 네.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셨어요? 아, 이걸 제가 원래 제 콘텐츠에서 하고 싶었는데 쌤들이랑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봤어요. 어때요, 쌤들? 아주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네. 마음에 들어요. 어려워 보이지? 어쩜 어려워? 어렵죠, 당연히. 수지 선생님 저거죠? 반사체 마스터? 아닙니다. 아직 무언가를 마스터하려면 먼 것 같아요. 수희쌤. 네? 수희쌤은 네. 개체 채색하실 때 네. 고유색을 많이 살리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거의 실물처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관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도 우리가 미술 교육 콘텐츠잖아요. 네. 고유색에 관련해서 좀 팁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요? 아니. 이거 없었잖아요. 고유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고유색. 얘를 편하게 들자면 약간 저 나사 그린 거 혹시 보셨어요? 봤죠. 그거 영상에 되게 뭐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었는데 그게 저는 제 눈에 그런 색으로 보여서 정말 그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냥 회색 나사몬만 생각해서 색을 그렇죠. 바꿔도 되냐에 대해서 되게. 그러면 선생님 그 나사몬 그리실 때 그런 색으로 보이셨다고 색안경을 끼고 계신 건가요? 네? 색안경이요? 저만의 색안경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 사람 볼 때도 다른 색으로 좀 보이시나요? 선생님 볼 땐 제가 그렇게 보는 것 같으신가요?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사기 아니에요? 아이패드로 그리는 거야? 네. 아이패드도 디지털 드로잉이잖아요? 아, 그건 그런데 선생님 사장님을 끼고 얘기하시는 그럼 디지털 드로잉은 그 전 세계에 지금 40만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아, 40만밖에 안 돼요? 40, 100만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지금 작정하고 그리시니까 맞아, 너무하신 거 같아. 저번부터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3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검은 옷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은 배경에 예. 사과한 애플이네요. 정말 선생님이 수기 선생님 팬이었잖아요. 팬이었잖아요는 과거에요. 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저 같이 갈게요. 지금도 팬이에요? 지금도 팬이죠.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그림의 대결을 또 화투로 펼치게 됐는데 뭐 이만한 자세가 좀 이렇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패드로 하시는 석쌤보다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죠? 저는 색안경 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벌써 반이 하셨네요. 아,
아니 선생님 그림을 보면 되게 신기해. 되게 쉽게 그리시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성마쌤은 진짜 엄청 꼼꼼하게 그리시네요. 저 처음 단계부터 네. 하나하나 잡아가는 편이라서 아... 수희 선생님처럼 막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성마 선생님은 꼼꼼하게 그리시고 수희 선생님은 시원시원하게 그리시고 저는 저도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 아. 아니, 두 분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왜요? 봤는데 제 건 안 보고 서로 거 보고 나 아직 시켰다 아니 덥쌤은 레이어가 있잖아. 맞아. 우리는 레이어가 없어서 뭐 두 분이서 하세요. 화투는 뭐 저기 이익대전선 대리고 또 저기 삐지셔가지고 아 삐지시는구나. 잘 삐지세요. 아. 수희쌤. 네? 만쌤은 수희쌤 팬인데 수희쌤은 누구 팬이에요? 저도 만쌤을 되게 뵙고 싶었어요. 그림 아... 보고 뭔가 저랑 스타일이 되게 다른데 색감이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잘 맞겠다 싶었거든요. 잘 먹겠다? 맞겠다. 맞겠다. 잘 먹겠다. 수희쌤. 네? 그 수희쌤 그림을 찍으실 때는 조금 교육 예, 좀 더 초점을 둔 컨텐츠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수희쌤입니다. 지금 와서 좀 해보니까 좀 편하죠 화투는? 궁금하다. 게스트를 위해 뭘 준비하신 거라도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행시라든가 좀. 이 1월 수 수가 희 희한하네. 수희쌤도 한번 받아쳐 주시죠. 최 최고다. 성 성만쌤 만 많이 오 준비하셨죠? 아니요 준비했어. 준비 안 했어. 나는 준비 안 했어. 아닙니다. 그 편집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소쌤 네? 섭섭해요? 뭐예요? 아니 뭐 저기 뭐 저는 뭐 수희쌤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지만 뭐. 와 수희쌤 뭐 거의 다 완성 가까우신데 어떻게 이번에 좀 화투 해보시니까는 네. 다음에도 또 참여해 주실 또 의사가 또 있으신가요?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여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사실. 만약에 또 수희쌤이 혹시라도 걸렸어 그럼 수희쌤 분장해서 화투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요? 아, 저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지면 또 나와야 돼요? 진짜요? 진이 분장하고 수희쌤의 그림을 찍으실 거예요? 아! 수희쌤이 진이 분장을 했을 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쌤들이 분장을 하시는 게 약간 피지컬적으로도 맞아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색안경 쓰시는데? 남녀 차별 바로 쌤 물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맞아요. 아 그게 보여요? 네 그래서 성만 쌤 물만 쌤이에요. 석쌤 물 많이 쓰시는데 석쌤도 지금? 물 많이 쓰죠. 지금 물 많이 마셔요. 촉촉하네. 뭐 이렇게 물 나왔어 물. 물 많이 마셔요. 드디어 대결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전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제가 혼자 그림을 많이 그리다가 이제 쌤들이랑 같이 그려보니까 이제 말할 사람이 생겨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만 쌤도 수희 쌤이랑 함께 했는데 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잠깐 죄송해요. 색안경 너무 뜻깊어요. 자 그림에는 만족하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저도 좀 보러 가주시죠. 이 가운데 석쌤이 진이 분장하고 앉아 계실 거예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저희 뭐 디지털 일러스트 40만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40만 댓글로 아시죠? 이 대결의 승자는 투표로 정해진다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수이쌤, 말쌤, 석쌤 이 세 명의 그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에 댓글로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해 주신 분들 중 두 분을 뽑아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림에 투표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필 한마디씩 하죠. 아, 자기 그림 어필을?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림 대결을 펼쳤던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게 소재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소재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잘못이 없습니다. 투표 부디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끔찍하다 진짜. 어떡하지? 저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 한 번만 뽑아주세요. 저 집이 하기 싫어요. 제발. 여러분, 저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왜 가져온 거예요, 페널티를? 제가 안 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친애하는 구독자 이승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결 이 사람 떨어뜨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아저씨 두 명, 지니 부장인데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지니가 남자 지니만 있습니까? 여자 지니도 있습니다. 우리 이수희 선생님, 지니 분장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패자는 수희 선생님이... 네? 네! 자, 패자는 수희 선생님이 가져오신 벌칙인 지니 분장으로 다음 대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미술 대결 파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